8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건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한 것은 아니고.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스키터 아놀드입니다. 최근 매주 일요일에 올리는 스키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이나 투어 관련 안내를 하는 영상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는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형식으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곡지 더 간단하게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영상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스키를 좋아하는 단계를 넘어서 찐 스키 마니아로 변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상도 다분히 개인적인 견해이니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실 생각이시라면 여기서 시청을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삐딱하게 바라보신 분이 별다른 생각 없이 남기는 악플 등은 아 내가 왜 이런 소리 듣지? 유튜버 그만둘까? 등등 저같이 심성이 여린 유튜버에게는 마음에 큰 상처를 남깁니다. 가끔은 속상해서 문성이를 안고 잉잉잉 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다시 힘을 내서 영상을 제작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찐 스키 마니아가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스키 지구력 증진을 바탕으로 해서 7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런으로 내려가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용평의 레인보우 파라다이스, 무주 실크로드 같은 코스가 가장 긴 슬로프인데 제가 주창하는 티턴 방식으로 천천히 쉬지 않고 내려오면 8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두 곳 모두 강력한 급경사 구간도 없고 혼잡해서 속도가 떨어지는 구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을 내려오는데 20분 또는 30분씩 소요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초급자분들은 당연히 천천히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들은 스키 마니아가 되려는 중급 이상의 실력을 가진 분들이 저보다 두 배, 세 배 느리게 내려오는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느리게 내려오는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중간에 두 번, 세 번씩 쉬기 때문입니다. 물론 풍광을 감상하며 쉬엄쉬엄 내려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힘들어서 중간에 반드시 쉬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즉, 최소 10분 이상 멈추지 않고 달릴 수 있는 안정적인 스키 자세의 유지가 필요한데 그것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든 운동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기본이 있습니다. 힘을 빼라입니다. 힘을 쓰는 운동에서 힘을 빼라니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느 정도 운동 수준에 올라가면 조금씩 힘을 빼는 방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처음 스키를 신고 고개를 배우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얼마나 다리에 힘을 줬는지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던 기억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개에서 전혀 힘들이지 않고 살짝만 눌러주면 쉽게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힘을 뺀 결과입니다. 스키를 탈 때 특히 우리나라 같이 10km가 넘는 코스가 전혀 없는 환경에서는 모든 코스를 한 번에 활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안정적이고 편안한 자세라면 누구나 10분 이상 활강이 가능합니다. 만약 힘들어서 중간에 쉬어야 된다면 그건 자세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변 고수분 또는 강사분들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받아 편안한 자세로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티턴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3시간 이상 연속 타기입니다. 제가 올리는 영상을 보시면 일본 투어를 가서 하루 종일 스키를 타는데 영상을 2시간을 넘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즉 실제 활강하는 시간만 편집하면 그렇게 짧은 영상이 만들어집니다. 내려가면 반드시 다시 올라가야 스키를 탈 수 있기 때문에 리프트 탑승 시간이 또는 한국 같은 경우는 대기 시간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땡스키로 들어가서 3시간 연속으로 달려도 실제로는 2시간을 활강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는 리프트에서 쉬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3시간을 연속으로 달려도 체력 소모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재미가 없어서 또는 힘들어서 쉬엄쉬엄 약간은 루즈하게 달리며 자신의 루틴을 느리게 만들기 때문에 오랜 시간 연속으로 스키를 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에 5회 연속에서 10회 연속까지 조금씩 늘려나가며 리프트를 연속으로 탄다면 누구나 3시간 이상 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6일 이상 연속으로 타기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6일 이상 연속으로 매일 스키를 타도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특별한 것은 아니고 이 정도 체력은 누구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개는 주중에 회사를 다니며 일을 하는데 그때의 피로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스키 타는 상황의 피로도가 비슷 또는 조금 더 힘들 수 있지만 정신적인 해방감은 육체적 피로감을 잊게 해줍니다. 그래서 누구나 6일 동안 연속으로 스키를 탈 수 있습니다. 물론 체력에 문제 없는 젊은 분들이라면 뭐야 난 30일도 연속으로 탈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는 시간입니다. 즉 그만큼의 여유시간이 있어야 하고 계획한 투어 일정을 따라 여기저기 다니면서 스키 투어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일상을 탈출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당장 결심을 하고 시도를 해야 할 수 있는 스키 마니아만의 특권입니다. 네 번째는 최소한 매주 타기입니다. 시즌이 시작되고 스키장에 가기 시작하셨다면 해장일까지 한 주도 고르지 말고 스키를 타셔야 됩니다. 12월부터 3월 초까지 매주 한 번씩 가시면 12번 정도 가서 숙박을 하셔도 20일 정도 스키를 타기 힘듭니다. 그런데 한 주를 빼먹는다면 스키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배우고 연습하던 스키 기술이 다시 리셋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반복됩니다. 신체 운동은 연속적으로 지속되어야 기술 수준을 유지 또는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운동 선수들에게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훈련을 하지 않고 하루를 쉬면 내 몸이 알고 이틀을 쉬면 코치가 알고 3일을 쉬면 내 상대가 알고 4일을 쉬면 모든 사람이 다 안다 라고 합니다. 스키 마니아라면 절대 거르지 마시고 꾸준히 스키를 타셔야 됩니다. 저처럼 열심히 달려도 매 시즌 스키 실력이 뚝뚝 줄어드는 것을 실감합니다. 누구에게나 리즈 시절이 있습니다. 그 시절이 지나면 몸이 늙어가며 절대 실력이 늘지 않고 퇴보하는 날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스키 마니아라면 지금이 내 인생의 최고의 시즌인데? 라는 만족감을 가지는 리즈 시절을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매 시즌 리즈 시절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해장일까지 타기입니다. 용평이나 힙합 해장일에 가보면 슬로프 전체에 스키 마니아 분들이 가득합니다. 시즌이 끝나는 아쉬움도 있지만 시즌을 잘 끝내는 만족감도 있습니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고 그냥 가보시면 알게 됩니다. 스키 개장일에는 기대감을 가지고 해장일에는 행복감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비시즌의 영상, 정보 검색을 하고 투어 계획을 만들기입니다. 시즌이 끝나면 한동안 일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느새 초여름입니다. 가성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곧 스키 시즌 항공권 판매가 시작됩니다. 돌아오는 시즌에 투어 일정을 편성하기 위해 스키장 코스, 숙소, 이동수단 등 준비할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7, 8월 정도까지 최종 일정을 확정하고 항공, 숙박, 렌트카까지 선 구매를 합니다. 물론 국내 투어 일정도 숙박이 필요한 경우는 이 시점에 예약과 결제까지 마무리합니다. 당연히 이때는 방도 많고 가격도 저렴한 편입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마음이 든든해지며 여유있게 시즌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비시즌 체력 유지를 위해 꾸준한 운동하기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했던 연구에서 스키어들의 비시즌 운동을 조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골프가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 실내 연습장이 많이 생기면서 접근성이 좋아진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비시즌에는 골프뿐만 아니라 어떤 운동이라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특히 스키같이 하체를 많이 쓰는 운동을 위해서는 골프나 자전거, 등산처럼 하체의 다른 근육을 충분히 사용하는 운동이 좋습니다. 물론 테니스 같은 전신 운동은 최고입니다. 처음에는 스키를 잘 타기 위해 비시즌 운동을 해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의무감으로 시작한 운동에서 본인에게 맞는 비시즌 운동을 찾는다면 그 운동 종목에서 스키와는 다른 재미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비시즌 운동으로 새로운 종목을 시작하신다면 레슨을 시작하시는 편이 더 오래 할 수 있다는 조언을 드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정을 가지고 계속 도전해서
달리려는 분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돈, 시간, 가족관계가 모두 해결되어도 본인의 몸 상태가 스키를 달릴 수 없다면 말짱 꽝입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방법으로 운동 루틴을 만드신다면 분명히 100살 이상까지 충분히 스키를 즐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스키 인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하는 댓글은 정말 힘이 됩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상처주는 악플은 정중하게 사양해요. 은성이가 잉잉잉잉 하고 울어요.